안녕하세요. SH 청약속보 조명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문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저와 함께 핵심 내용 훑어보러 가실까요? 먼저 이번에 소개해드릴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 전 이번 공급은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입주 대기자를 모집하는 거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입주 대기 중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과 2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은 1,900명, 2는 900명의 입주 대기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1의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 자격을 갖춘다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는 기본 2년,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또한 1의 경우에는 시중시세의 30에서 50%, 2의 경우는 60에서 70%로 다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기준일은 3월 31일까지인데요. 3월 31일을 기준으로 조건이나 거주지역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청약 신청 조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대상자를 보셔야겠죠. 이번 공고의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입니다. 자녀의 경우 태아까지 포함되고요. 이는 그 외 혼인가구까지 사순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순위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해당되는 순위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1, 2, 3순위를 볼 때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다만 소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두 공고문이 다르고 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요.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동일순위 경합시 선정 기준인데요. 이 역시도 동일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순위 다음 배점을 보는데요. 정해진 배점 순서대로 고득점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배점은 총 6가지 항목으로 15점 만점입니다. 다음은 전체 공급 일정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4월 19일까지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면 필수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고요. 제출은 등기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후 자격 검증, 소명 안내 등을 거친 후 당첨자가 발표되면 계약 체결 후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당첨될 경우 동호는 입주대기자 명부상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개인적인 문제나 합의로 동호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상호 전환 제도란 쉽게 말하자면 입주자가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차감해주고 반대로 보증금 일부를 감액해서 환급받는 대신 월 임대료를 추가로 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 전환 유형 상관없이 연 1회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고문 10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공사 홈페이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발급분의 추가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더 많습니다. 세대 구성 확인서, 신청 확인서, 위임장 등의 양식 제출도 필요한데요. 특히 위임장 작성 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 날인했다면 인감 증명서를, 자필 서명했다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은 이 서명의 방식과 형태가 증명서상 서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각각의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공고문 잘 확인하셔서 청약 실수 없이 넣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엔 또 다른 청약 속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